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 독한스인데 여러분들이 독일인의 개인 방의 데스티니 가디언 제3번째 수호자 패션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쇼에서는 스타일이 아예 없는 제가 여러분의 수호자로 평가해 줍니다. 처음에 오신 분이시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전 RPG 게이머 타운 RPG 게이머인데 구독자 숫자도 올라간 것이 제 기분에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레니 테디님은 사이버펑크 타이틀을 만들었어요. 특히 갬빗 옥석이란 알류가 딱제 스타일입니다. 저도 있으면 좋겠어요. 안타깝기도 갬빗 옥석은 이름에 따라 갬빗에서 나온 알류이니까 전이 알류를 아예 안 얻을 거예요. 다만 조금 안 멋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발톱입니다. 너무 마수 같아서요. 그런데도 잘했어요. 장현님의 헌터가 좀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죄송합니다만 어깨 부분이 세팅에 너무 안 어울려서요. 비치 일족 소나기는 신사 같은 세팅에 나오는 망토에만 잘 맞아요. 마음에 드는 점은 장현님의 알료 선택입니다. 타향해서요. 근데 어깨가 진짜 너무 이상해요. 이 수호자가 자신감이 많네요. 그런데도 잘했어요. 범용이님은 조커를 만들었어요. 창의력이 풍부합니다. 바지의 보라색은 너무 조커 같을 뿐만 아니라 헤멧까지 조커 닮아요. 빨간색 부분은 입술과 눈이어서 너무 멋있어요. 진짜 잘했어요. 이 수호자는 테라마인님의 워럭입니다. 이 세팅으로는 아까 헌터로 마음에 안 들었던 털 어깨들이 훨씬 더잘 어울려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세팅에 눈에 좀 복잡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양한 알료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만 세팅에도 색깔이 너무 다양하게 나왔어요. 빨간색은 똑같지 않고 헤메스의 초록색은 마음에 안 들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방어구 세팅 마음에 들지만 알료 선택은 제 취향에 안 맞아요. 그런데도 잘했어요. 장규님의 타이틀은 자신감이 많습니다. 좋아요. 네가 제일 못생겼던 레이드 방어구까지 입고 있네요. 저는 옛날에 그 세트 금색으로 많이 입었더라고요. 다리만 좀 약해 보여요. 헬스장에서 다리 운동 좀 해야 해요. 이 타이틀은 잘했어요. 커피 맛 건빵님의 헌터는 멋있긴 해요. 특히 이 가슴템이 남성 헌터에 너무 잘 어울려요. 망토의 털 부분이 제 스타일이 아니지만요. 스카프 붙어있는 망토가 더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할 말이 많이 없습니다. 멋있습니다만 눈이 그다지 띄진 않아요. 그런데도 잘했어요. 그리고 전 콘솔 게임이어서 이 180fps 많이 부러워요. 어이없네가. 계속 갑시다. 다이나믹 XD님의 타이틀은 부자의 금고를 보호하면서 살금살금 금고에 들어있는 재물을 자신이 방어구 붙은 걸로 훔친 것처럼 보입니다. 블링블링해요. 이 세팅으로는 다리 빨톱이 좀더잘 어울리고요. 마수 헬멧 때문입니다. 다른 장점은 비가 올때 물이 어깨에 모으는 것입니다. 늘 마실 것이 있으니까요. 잘했어요. 어깨 수호자 이나드님은 자신의 이름다운 타이틀을 만들었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넓은 어깨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이 세팅으로는 괜찮아요. 문제는 다리 알료입니다. 윗부분이랑 안 맞았어요. 그걸 바꾸면 좀더제 취향에 맞아요. 그런데도 잘했어요. 억스님의 타이틀은 첫눈에 오늘 데이트에 갈것 같습니다. 멋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바지는 너무 더러워요. 데이트 갈때안 되는 일이죠.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잘생긴 수호자입니다만 눈에 띄는 점이 없어서 좀 재미가 없긴 해요. 하지만 제 타이탄도 보통 이런 세팅 입어요. 잘했어요. 오늘 마지막 수호자는 루버님이 헌터입니다. 귀신을 입어서 너무 신기합니다. 많이 안 보여서요. 바지와 잘 어울리고요. 방어구 세팅은 마음에 들지만 알료 세팅은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색깔이 너무 다양해서요. 파란색은 똑같지도 않고 MS의 빨간색도 제 취향에 안 맞아요. 그런데도 잘했어요. 이 패션쇼에서 참가했던 수호자들에게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저한테 평가를 받고 싶으시면 한번 제 디스코드로 오세요. 거기 사진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좋은 하루를 보내시고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